네,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감정평가사로서 일해온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최고 자격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가 필요 없다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주변 평가사님들도 사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업이나 이렇게 다니고 골프나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평가사님들 보고 평가 1이라는 게 그냥 평가 전례 보고 조금 올려줘서 평가하는 게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폭등장이 오게 됐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부동산 벼락거지의 심정을 느끼면서 제 오만한 생각, 그 안일한 행동들이 다 무너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점들과 과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된 정석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잘 알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실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고객에게 이렇게 잘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막상 공인중개사업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공인중개사업 하나만 올인해도 사실 이게 잘 될까 말까인데, 감정평가는 또 감정평가대로 하면서 공인중개사업까지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별로 뭐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감정가가 3조 원대였고, 삼성이 4조 원대를 써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을 써내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현대차가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다음 날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못 써놓은 게 아니고 아주 잘 받았다, 이런 게 입증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감정가가 적정한 감정가가 아니고 시장 가치보다 낮게 평가됐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감정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판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들인데요.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직접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한정된 시간 이내에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고민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할때 이러한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면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거든요. 사실 평가사들은 그런 점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참가자들, 또 부동산 개발을 직접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에, 그 부동산에 더 정확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그 지역의 계략적인 가격 수준은 감정평가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런 한전부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잘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건 사실이죠. 감정가격이 당연히 우리가 평가한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 가격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특수성이 있어서 바로 옆 땅이 아주 가치가 높더라도 내 땅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뭐 이렇게 단단한 지반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치가 아주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 그 특수성을 잘 캐치를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별 공시지가를 매길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공시지가가 기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옆에 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다른데 공시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처 감정평가사들이 캐치를 못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격이 현실가격과 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린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될수 있지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협의보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익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건설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먼저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토지를 얼마에 취득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시행하는 그 평가가 그 협의보상 감정평가입니다. 네, 이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한번 나오면은 사실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너무 낮으니까 좀 중재해서 결정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재결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재결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다른 감정기관에 맡겨서 이제 평가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결 단계에서 이제 다른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1차 감정평가 때 명백하게 잘못되게 평가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그 평가자 입장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좀 명칭이 긴데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감정기관들의 그 감정가 격차율이 10% 이상 나면은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려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죠.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고 명백한 근거를 많이 제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업무량도 적지 않은데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도 될 뿐더러. 그래서 아마 통상 이의 신청을 하면은 통상 2%에서 5% 정도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재결 평가 이후에는 이 수용 재결 평가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재결이라는 단계도 있고 또 수용 재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 소송에서 그걸 또 다툴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3차 평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규정 때문에. 최종적으로 1차 평가 대비 10% 이상 올려받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 부동산이 이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서 강제 수용이 될 예정이라면 1차 감정평가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만약에 잘못 받으면은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